기준 화폐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빚장이라고 하는 개념, 빚장이라는 개념 데이터 닉성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 전에 요 기준 화폐 DB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2조 개의 이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조까지 해서 약 2조 개의 표준 화폐가 기준 화폐가 발행이 되죠. 그럼 그러한 기준 화폐 각각은 또한 자신을 보유한 지설들, 이때 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물도 어떤 은행 계좌, 표준 은행 계좌의 계좌주가 될 수가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법인 같은 개념도 지금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은행에 보면은 법인 계좌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표준 은행은 자연인과 법인에 더해서 사물도 계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또 이어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십억 명 혹은 수십억 개의 지설들이 각기 자신의 계좌를 보유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한 다음에는 그게 기준화폐 DB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그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어떤 매초 발생하는 수천만 건 혹은 수백만 건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를 다 하나의 서버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한 또 위험 측면, 보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화폐 DB는 분산해서 저장을 해요. 어떻게 분산하냐 하니까 각각의 지설들이 기준 화폐 DB의 일부분만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화폐 DB가 수십억 명의 지설들과 혹은 수만 개, 수천 개의 수풀들에 분산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뭐냐니까 수십억 명이 제각기 DB의 일정 부분만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러한 지설들이 저장하는 조그만한 데이터들 간에 DB들 간의 어떤 정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거죠. 무오류성, 그렇죠? 무모순성 혹은 무오류성, 정합성을 보장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수풀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수풀의 역할은 무수히 많은 지설들이 제각기 부분 부분씩 저장하고 있는 기준화폐 DB죠, 그렇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DB가 구성, DB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 간의 모순이 없고, 그죠? 데이터들 간의 어떤 일관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수풀이 가르게 됩니다. 또한 빗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수풀이 처리할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수풀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을 본적지로 하는 고향으로 하는 지설들의 데이터만 처리합니다. 그런 지설들로부터만 해시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해시를 상위 수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각각의 수풀들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을 줄여주는 것이 빗장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수풀들과 무수히 많은 지설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각자가 콜백 펑션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 모순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홍길동의 잔고가 1000입, 표준 기준 화폐 1000입으로 어떤 수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구 반대편의 어떤 수풀에는 홍길동의 계좌가 만입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죠.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픈해시의 어떤 견우와 직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가 좀 나와 있어요. 이 예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